영상 보시면 훅 튀어나와요. 보이는 순간 딱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누구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결코 방심해선 안 되는 야간 주행. 그 위험성을 취재했습니다. 집으로 귀가 중이었다는 제보자. 잠시 후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는데요. 도로 한가운데 대형 트럭이 길을 막고 서 있었던 겁니다. 급하게 운전대를 꺾어보지만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는데요. 사고 충격도 상당했습니다. 제보자는 불가피한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고 지점은 가로등까지 꺼져 있어 도로는 한치 앞을 분간하기도 힘들었다는데요. 다행히 안전띠 덕분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량은 범퍼부터 엔진까지 밀려 결국 폐차하게 됐답니다. 대체 왜 트럭은 도로를 막고 있었던 걸까요? 나중에 그 트럭 기사분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신호대로 유턴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화면은 시야가 좁다 보니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운전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도로를 다닌 지 무려 20년이라는 제보자. 하지만 한 번도 사람이 서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거기 거의 전방 바로 목적지 다 가서 거의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상대방이 앉아 백미러 쪽으로 해서 부딪혔지. 마주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잠시 시야를 잃은 제보자가 우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밝은 빛 때문에 우리 눈의 조리개가 닫혀지면서 어두운 데 있는 물체를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현상에서 차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물체를 발견한 다음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 주행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 또는 외부적 요인들, 이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야간에 내 눈이 밝아져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전조등 관리거든요. 전구는 4만에서 5만 정도 킬로수에 관리하도록 하고. 전조등도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데요. 전조등 관리를 하지 않은 차량의 전조등 밝기를 측정해보았습니다. 이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게 가로등이 없을 경우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사물을 잘 파악 못해가지고 깜빡 잘못하는 수가 있죠. 전조등을 밝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닦아주기만 해도 전조등의 밝기가 상승했는데요. 전구를 갈게 되면 밝기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얼마? 7만 5천 칸델라 나왔네. 전구만 갈았을 뿐인데 무려 4배나 밝아진 겁니다. 또한 야간 주행 시에는 시트를 조금 여유 있게,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는 살짝만 조정해주면 눈부심을 막아준다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야간 운전 시에는 일반 속도보다 20% 정도 감속하고 무엇보다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